뜨거워요. MJ 씨가 앨범 발매 전에 컨셉 포토를 공개하셨는데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. 오. MJ는 파란색 수트를 입고 댄디한 비주얼을 선보였으며 옅은 미소와 섹시한 눈빛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다. 댄디 보이. 예. 이 기사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유 사실 이야 댄디보이 아이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. 아니,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저도 보고 있어요. 아 잘 나오긴 했네요. 네, 네. 아니 아유. 근데 기사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오세요. 네. 아 그래요? 네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둘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색깔이 되게 파란색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이런 쨍한 색깔이 쨍한 그런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시고 아 그럼 제가 약간 쿨톤인가 봐요. 아 그건 아닌가요? 저 그냥 제가 쿨톤 웜톤 이런 걸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?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네 잘 몰라가지고 아니 잘 어울리세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파스텔 계열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이런 딱 웜톤 딱 이런 게 잘 어울리시는 색깔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혹시 지윤 씨도 본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기억에 남는 그런 기사들이 있을까요?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에 자꾸 뭐 뚜렷한 뭐 이목구비 트롯밥 이런 거 올라오지 감사하긴 한데 살짝 오그라들어요. 아,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. 아, 예, 다 맞는 말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 아기자기한 약간 오미조미 약간 아, 아닙니다. 근데 다 커요. 이목구비가 엄청 크시고 진짜 막 다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. 예, 그게 괜히 올라오는 게 기사가 떴는데 홍지윤 밤에 피는 청순꽃 어둠 밝히는 하얀 꽃 이야 또 요정이 따로 없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, 이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다 진심이기 때문에 다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. 이번에 또 MJ씨 그리고 지윤씨 앞으로 도착한 문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오소연님께서 최고의 케미요? 명준 오빠 트로트 아닐까요? 너무 찰떡이에요. 이번 노래도 진짜 오빠랑 너무 잘 어울리고 오빠 항상 응원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명준 네, 네 본명이 네 본명이 명준. 명준이어서 아 맞습니다. 네. 오 오늘 이렇게 오. 또 하나씩 알아가네. 네. 네. 근데 진짜 좀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트로트가 또 너무 기대돼요 지금. 네. 지금 기대 이만큼 올라왔어요. 제가 오늘 이 자리 제일 기대된 사람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호강하는 날이고 네,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정수연님. 정선님께서 윤지윤 기가 막히 지윤 그 다음에 기대되지윤 아름답지윤 여신이지윤 홍지윤 짱이라고 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라임인데요 약간 랩 같기도 하고 랩도 랩 버전으로 혹시 랩 잘하시니까 윤지윤 기가 막힌 지윤 기대되지윤 아름답지윤 여신지윤 홍지윤 짱 야 랩 배틀 하고 가셨거든요. 예. 지 발음이 장난 아니셨어요. 예, 기가 막힌 지윤. 예. 너무 멋지게 살렸습니다.